2023년 호주인맥에서 생긴 일,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며 안녕하세요, 호주인맥 여러분, 알렉스입니다. 2023년 호주인맥으로 호주 유학을 위해 입국한 유학생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그리고 호주 현지에서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들도 축하드립니다. 특히 애들레이드로 입국하신 수십 분의 분들은 제가 직접 일일이 나가서 공항에서 맞이하였습니다. 입국장에서 제 얼굴을 보시고 흠칫 놀라는 분들도 있었었고, 영상에서 먼저 봤다며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한 분 한 분 너무 감사합니다. 호주인맥은 호주 현지에서 유학생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이 지내면서 문제가 생긴 경우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호주인맥의 호주 정착 서비스, 케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하면, 지난 1년간 일어났던 호주인맥 유학생들의 다양한 일들과 유학원에서 어떤 일을 함께 했는지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호주인맥은 호주인맥이 시작한 이래 화면과 같은 서비스를 진행했습니다. 호주인맥의 현지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호주인맥의 전문화팀을 구성해서 유학생을 돕고 있는데, 이 전문화팀은 상담 컨설팅 팀이 따로 있고요, 수속 어드민 팀이 따로 있고, 정착 서비스 팀이 따로 있고요, 호주 현지 케어 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문 분야의 각각의 담당자들이 학생들의 유학과 삶을 돕고 있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이런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단순히 그냥 수속하는 유학원이 아니라 호주 학생들이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경우에 도와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걸 호주 현지 케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호주의 각 지사장님이랑 뭐 전문가들이 존재하는 이유겠죠. 예를 들면 저희는 호주인맥의 호주 로펌 출신의 실장님이 뭐 학생의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도움을 드리고 있고 조언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라든지 회계사, 외국 도움이 필요한 뭐 법무사라든지 이런 분들을 연결해 드리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최종 목표는 유학을 잘 스무스하게 할 수 있게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23년 초에는 호주인맥을 통해서 입국한 학생 부부가 차량 교통사고를 당했었어요. 본인의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어랑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현지 지사장에게 연락을 받아서 로펌에 있는 담당자한테 빠르게 대응을 해서 하루 이틀 내에 이 부분이 이 상황을 캐치하고 무리 없이 사고를 처리했던 일화가 있었습니다. 뭐 관련한 뭐 카톡이라든지 이런 걸 화면에 좀 보여드리도록 하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호주 인맥은 전문 담당자가 학생을 세심하게 케어하기도 합니다. 뭐 이 부분도 호주 현지 케어 부분이기도 한데, 호주 인맥은 호주 현지에 출신 선배 전문가들부터 취업, 생활, 법률 전담의 전문 담당자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서도 대응이 돼요. 예를 들면 2023년에 온 학생 중에 초기 정착 후에 갑자기 주인이 통보해서 집을 옮겨야 하는 상황이 있었었는데, 현지 부동산 관련 업체 대표 직원을 연결해서 본인이 원하는 지역이랑 방을 구해서 옮겨드리는 일도 있었었습니다. 물론 뭐 100% 모든 상황에서 저희가 옮기는 집마다 다 연결해드리진 않는데, 갑자기 퇴거 통보를 받아갖고 옮겨야 되는 경우에 제가 직접 방을 구해드리지는 못하겠지만, 현지에 있는 다른 부동산 업체들이나 아니면 한국 업체 중에 방을 보유하고 있는 분을 연결해드릴 수 있는 정보는 드릴 수 있는 점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스무스하게 옮겼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호주인맥은 유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유학 네트워크입니다. 단순히 수속만 해주는 유학원은 절대로 아니에요. 코로나 이후에는 못했던 정모들도 제기하고 있고, 지사장님이나 아니면 대표님이 직접 어떤 전공이라든지 직종에 관련해서 번개를 이렇게 해갖고 선후배들을 모아서 네트워크를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시작을 하고 있고, 시드니는 이미 정모도 했고요. 그 다음에 골드코스트에서는 약대 학생들 모아서 번개도 한번 했고요. 이런 다양한 행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다른 지역들도 지사장님 주도하에서 이제 정모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2023년에 많은 유학생분들이 호주인맥을 통해서 유학을 선택해 주셨고요. 한 분 한 분 유학을 성공하셔서 공부를 마치고 호주를 잘 정착해서 취업하고 영주권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이 분들도 호주인맥에서 세심하게 살피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2024년에도 호주인맥이 열심히 발 빠르게 뛰면서 여러분의
유학 상담부터 생활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호주인맥의 알렉스였고요. 저뿐만 아니라 호주인맥의 대표님, 지사장님, 본부장님 많은 분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뛰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여러분들 항상 호주인맥을 통해서 유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호주인맥의 알렉스입니다. 감사합니다.